샬롬.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찬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신데 참 많은 종류의 왕인데 진리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도전과 소망과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있어서 금요일날 사랑방 예배가 지금 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들으셔서 오시면 더욱더 이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과 철학자와 학자들이 인생의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일까 찾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현대처럼 많은 것으로 속박당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얽어매여 삽니다. 얽어매여 살면 기쁨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자체이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세상에서 주지 않는 참된 자유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좋을 때도 자유롭고 힘들 때도 자유로워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종교적인 율법,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이지만 그러나 열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약속의 그 육체적인 핏줄은 아니죠. 육체적인 핏줄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한 단어, 하나의 채널, 은혜라는 채널이죠. 은혜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엄청 중요하죠. 은혜와 진리. 은혜라는 채널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가 늘 허름한 복장으로 오셨고 가난한 요셉의 집안에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볼때그 당시 총독이 얘기하죠. 그 모든 행식을 다 보다 보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직접 얘기합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 더큰 하늘나라에서 왕권은 왕이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문제는 이 모든 진리,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신가를 깨닫게 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리고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왕이 아니시면 선포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가만히 계시고 회방해도 침묵하시고 모욕해도 침묵했지만 본인이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내가 왕이 할때 맞다. 나는 왕이다. 왜? 참 진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낸 거죠. 이 드러냄을 난 것이 바로 종려주의인 것이죠. 그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기가 지로 얘기를 했으며 내가 진리라고 진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세상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과 새롭게 될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3분지 1이 지나갔으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늘 속이고 위협합니다.
그럴 때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욕심은 이것은 세상적인 유혹과 욕망도 있지만 유혹 따라서 절망하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한 모든 것들이 이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진리를 따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할 거 없고 연약하다고 멸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 귀한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진리가 있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당당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즐거워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라이프, 뉴 라이프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지 못한 것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왕이냐? 맞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나는 또한 생명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화를 함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절실히 아멘 아멘 참이요 참이요 참이라는 것을 고백해 드립니다. 세상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끼, 두 끼, 세 끼는 배부릅니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먹으면 밥을 안 먹었는데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으로 즐거운 미소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지만 인생의 길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빛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도심에 사는 여러분들은 밤중에 나와도 길가에 전등이 있어서 전혀 넘어지거나 실족할 위험이 없을 겁니다. 작은 목자가 워싱턴에서 보스턴을 올때 되면 길이 멀어요. 약 대략 800km 정도 됩니다. 2000이죠. 여러분 찾아서 2000으로 오는데 95번 하이웨이를 통해 오게 되면 볼티모어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화물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서 컨테이너가 하나씩인 게 아니라 두개 싣고 달리는 차들이면 제가 모는 작은 차를 모는 사람들은 섬찟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좀 안전한 길을 찾다가 길을 찾았어요.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애나폴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메릴랜드와 델라웨어는 이렇게 농경지대 한 60마일 정도는 좌우 양옆에가 순 옥수수 밭이에요. 새벽 3시 반에 떠나서 거기 되면 정말 이 작은 목자 차밖에 없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렇구나. 작은 촛불 하나라도, 작은 등불 하나라도 저 불빛을 따라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봐서 이게 내가 흥하는 건지 망하는 건지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참 답답할 때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도 있죠. 너무 빛이 환해도 어떨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여러분이 소망행 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인데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에서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잠시 동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 죽자는 영원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고 다시 육적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증언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만약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 오시면 지금 육신의 몸그 자체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때 나와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하 그때 역병 속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천사였구나를 우리는 다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우리 집단만, 우리 사이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범죄한 그 씨앗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저주의 사슬에 놓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담과 하와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 통해서 왕노릇 하였은즉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사는 나라가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같이 모든 속된 사슬에서 해방된 자유함에 띔띔이어 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속이죠. 너는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이 둘러싸다? 계속 이미 끊어진 사슬의 조각을 가지고 너는 여전히 매여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요. 사단은 창세 때부터 속이는 자로 사람들의 기쁨을 뺏어갔습니다. 속이는 자에 속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평의 왕, 피스, 화평의 왕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미 시편에서 예언된 것처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살펴보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정직하시고 온전하고 온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불안 속에 떨어서 문을 닫고 갇혀 있을 때 허공 속에 갑자기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 부활하셨던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화평이죠. 샬롬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샬롬, 화평을 오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증거자가 되는 것,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의 삶 자체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증거자이며 우리가 표대요 이정표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전해주고 예수님이 증거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화평을 우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많은 것에서 안타깝고 참 못된 종교인들을 보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 말로만 얘기하죠. 열매를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삶 전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채찍에 때린 사람도 칼로 창으로 찌른 사람까지도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서 눈앞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봐도 몇 발짝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열 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불평불만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다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도 증거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난폭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시고 말씀에 따라 언행일치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이미 약속된 것처럼 그들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는 내본 모습을 나는 왕으로 이 땅을 할때 성령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9절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축복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예정된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들이 성령 감동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없이 세상에 많은 역사적인 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가 다를까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백마 타시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마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시편에 이미 또한 다른 곳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모습대로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언된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왕 중의 왕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성도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역병이 도니까, 말세가 되니까 왜 이렇게 인종차별과 레이시즘이 극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뭡니까? 마귀들의 역사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말씀을 진리 안에서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을 위한 화평을 더욱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던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왕이시요 생명의 왕이시요 화평의 왕이라는 기쁨을 오늘 더욱더 누리며 이 기쁨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요 진리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요 화평의 왕 우리 모든 왕 중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삶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산 모든 안타까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느끼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왕 중에 왕의 기쁨을 누린 우리 모두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진리의 길을,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